이제 막 조립하신 거예요? 아, 작년에 했어요. 깨끗한데요? 안 쑤셨나요? 이제 막 하신 것 같아요, 느낌이. 아, 1년 한 2개월 됐죠. 11월 달에 했으니까. 24년도 12월이요? 네, 12월. 컴퓨터를 거의 안 쓰시나 봐요, 그럼? 근데 매일 썼어요. 아,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깨끗해요? 지금 막 조립하신 건 줄 알았어요. 아, 제 딸이 쓰던 거라. 아, 그래도 제가 조립해주고 이제 딸이 썼거든요. 이야, 되게 깨끗한데? 사용하다가 네. 어제 갑자기 멈췄더라고요. 사용하다 멈춰요. 네, 근데 네. 처음 있는 증상이었어요. 아, 한 번도 이렇게 멈춘 적이 없었는데 멈춰가지고 이제 다 파워 눌러보다는 아예 안 먹어요. 파워도 안 먹고 리셋도 안 먹고 얘한 계속 오랫동안 누르고 있어도 리셋 안 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전원을 뺐는데 네. 빼고 나서 켰는데 그 다음부터는 부팅되고 네. 이게 저기 멈춰요. 부팅되고 멈춰서. 부팅된다는 얘기는 바이오스 로고까지 네. 뜬다는 얘기예요? 네. 바이오스 뜨고 멈춰요? 그 다음에 하드 읽으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네. 그때 딱 멈춰버려요, 무조건. 항상 거기서 멈춰가지고. 따님이 쓰셔가지고 PC를 흰색으로 싹. 캐디 연관도 그래요. 캐디요? 포토샵 캐디. 아, 그래서 이제 성능 때문에 i9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픽 카드도 흰색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안 봤어요. 네. 보드도 일부러 Z로 불렀고. Z 해야죠. i9 CPU는 당연히 Z 보드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 꼭 있더라고요. 네. 흰색으로 깔맞춤 하시는 분들은 메인 보드도 흰색, 그래픽 카드도 흰색. 이런 식으로 하고 파워도 지금 블랙이잖아요. 파워도 화이트. 파워도 화이트가. 네, 화이트 파워는 이 배선 자체도 화이트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깔맞춤 하는 거거든요. 지금 CPU 저희 제품 700K 장착한 겁니다. 이 만다천이 온도도 좀 높나요? 가장 높죠. CPU가 올라갈수록 온도는 가장 높아요. 근데 14900K나 14700K나 온도는 사실 비슷하긴 합니다. 당연히 900K가 높죠. 제일 높아요. 14700K i7으로 지금 CPU 바꾼 거고요. 바이오스 버전을 좀 볼까요? 바이오스 업데이트 했네요. 네, 사장님이 하신 거예요? 네. 네. 자, 그럼 윈도우 9. 생각나서 한번 해봤죠. 아, 네네. 잘 하셨어요. 바이오스 업데이트도 하시고, 뭐, 자가 수리는 어느 정도 하시는 거네요. 근데 제품을 잘못 만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고장난 거 저도 처음 봐가지고. 네. 저희도 인텔 CPU가 이렇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죠. 그래서 인텔 15세대 울트라가 나왔죠. 인텔 15세대는 제품 자체가 이제 i9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울트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진단 중이니까 이거 끝나고 나서 바탕화면 떠야죠. 아직 바탕화면 여기서 멈췄거든요. 일단 멈추진 않는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CPU부터 바꾼 겁니다. 재시작하면 다시 네. 윈도우 올라갈 거거든요. 거기까지도 안 갔어요. 항상 그 전에 아까 멈춰버리더라고요. 네네. 시니벤치 돌렸을 때 최고 온도가 100도 넘어가는 것도 정상이에요? 아니면 요즘은 안 넘어갈 텐데. 안 넘어가요? 옛날에 넘어갔어요. 초창기에 넘어갔어요. 지금은 100도야. 맨 처음 출시됐을 때는 정상이라고 했어요. 야, 얘가 원래 그래.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자꾸 문제가 되니까 CPU가 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텔에서 바이오스 디폴트 값으로 업데이트하고 나서 온도도 같이 떨어진 거죠. 지금은 수냉쿨러 웬만하면 좀 괜찮다 싶은 애들은 뭐 100도 안 나옵니다. 그럼 최고 한 90도? 그러니까 딱 그 몇 도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뭐 80도 중반에서 90도 초반 사이 정도? 그 정도? 근데 CPU도 수율이 다 달라요. CPU 수율에 따라서도 또 온도 차가 있기 때문에 이게 몇 도라고 딱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100도 정도까지 찍지 않는데 수냉이 별로 안 좋으면 수냉 쿨러가 성능이 좋지 않으면 100도 찍죠. 이것도 많이 우리 많이 있다고 우리는 검색하고. 네. 자, 올라오죠. 네, CPU 분량. CPU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통 저희가 테스트할 때는 여러 가지로 테스트하거든요. 뭐 시네벤치도 돌려보고 온도가 몇 도인지, 그리고 클럭은 잘 나오는지, 전력은 잘 먹는지, 그다음에 저희가 리얼벤치도 돌려보고 뭐 다양하게 하거든요. 근데 CPU 분량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윈도우 부팅 안 됨, 그리고 윈도우 설치 안 됨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고객분이 전형적으로 내 CPU에 문제가 있어라고 들 수 있게끔 증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사용하다가 멈췄어. 그다음부터 얘가 뽕 났네. 안 돼. 근데 윈도우 설치도 안 돼? 근데 CPU가 또 i9-14900K네? 그러면 이거는 뭐 우리가 봤을 때는 CPU부터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USB 부팅 안 되는 것도 CPU
있겠네요. 부팅이 안 된 건지 고객분이 못 하신 건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지금 부팅을 해볼게요. 근데 인식하고 이제 그걸로 부팅 순서 바꿔놨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그냥 멈추더라고요, 자꾸. 네, 제가 재부팅 해볼게요. 얘는 14,900K 분량. 관련 영상이 제 채널에 좀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생각도 안 했어. 네. 멤버든가. 아, 그렇진 않아요. CPU는 어떻게 테스트를 못 해보니까 제가 지금. 네네네. 올라오죠? 되네요. 잘 되죠? 네. 네, CPU 분량이 맞습니다. 근데 사장님은 뭐 어느 정도 자가 정비를 할 줄 아시니까 CPU 센터 가져가셔서 교체 받으시고 장착하시면 될 것 같고, 아, 나 좀 불안한데? 못하겠는데? 그러시면은 저희가 대행을 해야 되고요. 그거를 이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용산에 있는 거예요? 보통 업체들이 용산에 있습니다. 아, 저도 택배 보내요. 네, 그러셔도 되고요. 지금 보니까 CPU 유통사를 여기 하단에다가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아, 네. 여기 붙여있거든요, 지금. 거예요, 지금. 인텍앤 컴퍼니라고 돼 있네요. 네. 인텍앤 컴퍼니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홈페이지 있어요. 거기에 주소, 연락처 다 있으니까. 아, 거기서 그냥 보냈다가. 그렇죠, 그렇죠. 거기 안에다가 동봉하시면 돼요. 내가 안 되는 네. 증상들을 이렇게 좀 적으신 다음에 보내면 거기서 적절하게 조치해서 택배로 다시 옵니다. 그렇게 하시거나, 아, 나 빨리 해야지 그러면은 용산 직접 들고 센터 가시면 돼요. 거기서 바로 처리해 주죠. 제가 아까도 뭐 말씀드렸듯이 고장 안 나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AS 길게 해준다 해도 그게 사실상 뭐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고장 나면 네. 또 보내야 되고. 자꾸 보내야 되고 또 손봐야 되고 내가 못하면 기사들한테 비용 내고 점검 받아야 되고 하니까 3년에서 5년으로 늘었지만 뭐 그게 썩 좋은 건 아니다. 그렇죠. 네. 어떤 분들은 3번 교체하신 분도 있어요. 저희 고객분 중에. 네. 한 번 본인이 교체했고 그리고 6개월 뒤에 왔는데 제가 또 교체해드렸고 그리고 또 6개월인가 8개월 만에 또 오셨어요. 또 보내고. 그게 좋냐 이거죠. 중요한 거는 3년 AS도 좋다. 단 정상적인 고장이 안 나는 뭐 이슈가 없는 그런 제품을 만나고 그런 제품을 써야 되겠죠. 그리고 보증기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5년이니까 2년 연장해가지고 5년이기 때문에 고객분 구입하신 날짜 이런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유통사만 제대로 알고 보내면 되는데 정품은 국내 유통사가 3개예요. 코잇, PC디렉트, 인텍앤 컴퍼니 3군데인데 여기에 그래서 스티커 붙여놓은 거거든요. 인텍앤 컴퍼니 이쪽으로 보내시면 돼요. 그러면 AS 처리는 잘해줍니다. 항상 그런 증세인가요? 뭐 부팅이 다양해요. 다양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표적인 증상들이 있어요. 14,900K에서 사용하다 문제됐을 때 사용하다 갑자기 멈췄어. 먹통돼. 그 다음에 껐다 켜니까 안 돼. 윈도우 부팅도 안 돼. 자꾸 돌다가 멈춰. 그리고 윈도우 설치하려고 하는데 설치도 안 돼. 아니면 설치 중 튕겨. 설치 중간에도 튕길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CPU 쪽이 의심 간다. 불량이다라고 찝을 수는 없지만 의심이 간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말씀 들어보고 증상 보고 CPU부터 바꿔본 거니까요. 이해가셨죠? 네. 아,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똑같은 증상이 있으면 또 CPU부터 의심을 해봐라라는 거고요. 네. 예, 꼭 걔가 문제다는 아니지만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AS 잘 받으세요.